제가 이 방법대로 해가지고 3개월 만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순수익 2천만 원을 만든 방법이에요. 초보자 분들도 오늘 말씀드리는 것을 잘만 적용하면은 진짜 누구나 2천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500만 원 이상은 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잘 들어주시고 잘 적용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제가 뭐 일일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다 설명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핵심 원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잘 이해하고 적용을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최소 500만 원은 벌 수 있다고 제가 장담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월급만으로는 못 사는 시대가 진짜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업을 하지 않으면은 거덜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돈을 진짜 많이 벌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직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업까지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제가 사업이라는 단어를 꺼내자마자 뒤로 가기 누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사업을 했다 하면은 우리는 망한다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려요. 그렇다 보니까 사업을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멀리 하시거든요. 저만 하더라도 사무실 근처 식당이 좀 많이 있어요. 사무실이 있는 곳이 이제 대전에서는 가장 번화가예요. 근데 거기에 그 식당들을 보면은 분기마다 간판이 다 바뀝니다. 다 왜 망하나 제가 보면은 다른 망하는 식당들도 가보고 또 잘 되는 식당들도 가봤지만 망하는 식당들은 다 비슷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요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식당을 해본 거야. 근데 식당을 하려면은요 요리를 둘째 치고 장사를 해야 돼요. 장사. 그러니까 철저하게 전략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데 내가 요리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서 식당을 하니까 망하는 거죠. 근데 이렇듯이 사업이라는 것도 초보라고 할지라도 어떤 원리만 잘 깨달으면은 초보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 원리를 모르면은 사업은 하면은 그냥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절대 망하지 않은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레벨업 칼리지라는 곳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천만 원 이상 받고 진행하던 그 컨설팅에서만 이야기를 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만 적용하면은 진짜 천만 원 짜리 정보라는 거 말씀 먼저 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식당을 개업을 한다면은 뭐부터 하시겠어요? 위치를, 메뉴를 정하겠다. 시장 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자리 어디에서 하면 좋겠는가. 유동인구도 파악을 해야 되겠고 내가 하고 싶은 식당 알바를 하면서도 체험도 하고 업종은 또 뭘로 선택할 것이며 메뉴 선정과 타겟계층은 뭘로 할 것인가. 그리고 돈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돈이 많으신 분들이 먼저는 이제 돈을 먼저 생각할 수도 있어요. SNS에 브랜딩하기, 회전 빠른 메뉴 정하기, 사업자 등록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다 좋은 근데 딱 먼저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상태로 만약에 접근을 하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것부터 접근을 할 건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부동산 먼저 이야기를 꺼낸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부터 알아보시는 분들은 사실 진짜 돈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금수저예요. 식당 개업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있으니까 부동산부터 알아보겠죠. 근데 장사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월급쟁이가 식당을 생각을 하려면은 부동산부터 보면 안 돼요. 식당을 왜 하려고 했는지부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식당 개업을 한다면은 어떤 계기에서 이 식당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까?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어디 친구네 집에 식당 한다고 해가지고 놀러 갔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야. 돈도 잘 번데. 그러니까는 그날 밤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면서 막 나도 저거 하면은 돈이 좀 잘 될까? 나 지금 월급 오르지도 않고 물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친구처럼 식당이나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식당 개업하려는 마음을 먹은 거겠죠. 장사가 잘 되는 사람 보니까 나도 배 아파가지고 한번 따라서 개업하려고 하는 마음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막상 차리려고 할 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부터 배워 나가야 될까 이거를 알아봐야 되겠죠. 아까 말씀하신 분 중에서 이런 말씀 해주신 분 있어요. 식당에서 어떤 게 필요한지 내가 알바를 하면서 배우기부터 하겠다. 되게 좋은 자세예요. 그래서 맛도 한번 내보는 것도 따라하고 뭐 부동산 위치도 어디에 뒀는지도 또 보고 사장은 또 이제 뭐 빈 시간에는 어떤 걸 할지 장사가 잘 되는 데에서 배워야 된단 말이죠. 위치도 좋고 메뉴도 좋고 맛도 좋고 다 좋은데 만약에 잘 안 팔린다면 여러분들은 그때는 또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찌라시 분위기 블로그 하기요, 전단지 돌리기,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홍보해야죠. 여러분들께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지금 하나 따라서 했는데 뭐가 잘 안 돼. 그러면은 저라면은 일단은 그냥 무작정 홍보를 돌린다기보다는 한번 장사가 잘 되는 집은 또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를 볼 거예요. 입구부터 한번 둘러볼 거고 들어오자마자 또 인사는 어떻게 하고 들어오면은 뭘 주는지 메뉴 추천은 또 어떻게 하는지 서빙은 어떻게 하는지 유니폼을 또 어떻게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이런 것도 볼 거고 그리고 그
그것까지도 따라했는데도 안 돼. 그러면은 홍보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전단지를 뿌리는지, 인터넷에 광고는 또 어떻게 하는지, 잠재 고객을 또 어떻게 모으고, 잠재 고객을 또 어떻게 가게를 오게 해가지고, 또 어떻게 하면은 단골로 만들지, 이거를 하나하나 이제 연구를 해 나가야 될 거예요. 제가 만약에 장사를 한다면은 그렇게 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무작정 그냥 요리를 잘하니까 식당을 차려가지고 망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저희 동네에도 분기에 한 번씩 간판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잘 안 됐으면 계속 연구를 하고 사람을 더 모으고 단골로 만들고 이 과정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거를 안 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객들이 어떻게 해서 끌려오게 만들고 또 그 고객한테 뭘 줘가지고 단골로 만들지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내가 가게를 폐업할 때까지 여기에서 돈을 쓸 거 아니에요. 돈을 쓰는 가치를 뭐라고 하냐면은 전문 용어로 고객 생애 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재 고객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 생애 가치를 늘려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가치를 어떻게 해서 높일지를 계속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상품을 진짜 잘 만들어 놓고서도 안 팔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과정들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만 잘 만들어 놓으면은 별로 맛이 없는 것 같은데도 되게 잘 팔리는 것들 있잖아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백종원 대표님이 프랜차이즈로 하는 그 모든 가게 제 입맛에는 그렇게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도대체 왜 장사가 잘 되지? 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결국에는 백종원 대표님도 방송에 출연을 하고 거기에서 많은 그런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그거 자체가 브랜딩이 돼서 잠재 고객이 일단 되게 많아진 상태에서 그리고 그 잠재 고객으로 들어온 사람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또 잘 제공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장사가 다 잘 되는 거죠. 상품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상품은 아닐지라도 제일 잘 팔리는 상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긴 장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상품을 만들었는데 잘 안 팔린다면은 이 과정을 잘 돌아봐야 돼요. 이 과정, 내가 잠재 고객을 이렇게 나한테 오게 만들어 가지고 상품을 구매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고 그냥 떠나가는 게 아니라 또 오게 만들고 또 오게 계속 반복 구매를 시켜 가지고 단골로 만드는 이 과정을 한번 다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이 과정을 가리켜 가지고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퍼널이라고 합니다. 퍼널. 그래서 이것만 잘 기억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진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잠재 고객 중에서도 살 사람이 있고 안 살 사람이 있고 또 사고는 싶은데 돈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와이프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 맞게 다음 단계로 또 끌고 가고 그 다음 단계에서도 이 사람들이 찾고 있는 상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가 상품을 이야기한다든지 중저가 아니면 고가 상품들을 나눠가지고 계속 반복 구매할 수 있는 단골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퍼널이라는 거는 영어로 해서 그런데 깔때기요. 깔때기로 거르고 걸러가지고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거를 잘 만들어 놔야지만 결국에는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 깔때기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벌었던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처음부터 이런 깔때기를 잘 만들어가지고 돈을 벌 수가 있었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이 깔때기를 처음 만들 때에는 어려웠죠. 왜냐하면은 제가 온라인에서 어떤 거를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에도 저는 애초에 생에 온라인에서 뭘 팔아본 적이 없었으니까 이걸 잘 팔기 위해서 연구를 또 했었던 거예요. 저는 항상 자랑으로 하는 게 뭐냐면은 영어 학원을 10년 이상 운영은 했지만 제가 영어 교육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유학을 다녀온 것도 아니었어요. 영어도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10년 이상 영어 학원을 운영을 했고 그리고 회화 전문으로 운영을 할 때 대전에서 회화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큰 영어 학원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또 어떻게 만들었 저는 이게 뭘로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퍼널을 해킹해서 만들었다. 퍼널을 해킹해서 만드는 걸 가지고서 이렇게 수익화를 했습니다. 퍼널 해킹이라는 건 뭐냐면은 퍼널을 복사하는 거예요. 모방하는 겁니다. 퍼널이 있으면은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내가 쭉 지켜보고 그게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돌아가는지를 호기심을 갖고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영어 학원 사업을 처음에 하려고 했을 때 제가 영어 교육도 전공 안 했고 뭐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영어 학원에서 일해본 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영어 학원을 처음에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영어 학원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를 저는 또 돌아봤죠. 그러니까 영어 학원들이 다른 데는 어떻게 홍보하는지 보니까 블로그에서 홍보도 하고 홈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홍보도 하고 있네. 그래서 저는 영어 학원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영어 학원 홈페이지가 상단에 노출되도록 계속 연구를 하고 상단에 노출을 시켰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야. 왜냐하면은 막 60명, 100명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들이 다음 달에 등록을 또 안 하는 거예요. 등록을 안 하니까 맨날 신규 고객만 왔다가 가고 그리고 뭐 별로 평가가 좋지 않으니까 이게 잘 팔리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단골은 도대체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었을까를 또 다른 학원 가가지고 등록도 해보면서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거기서 또 일도 해보면서.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깨달은 걸 가지고서 아, 이 학원 시스템에는 이런 게 있구나. 나는 그게 없었구나. 그러고서 나도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서 그냥 한 달 하고서 그만둘 만한 수강생을 단골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더니 저희 학원에 3년, 5년 이렇게 등록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제가 전공을 잘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어떤 학원에 있는 어떤 요소 때문에 그게 잘 됐는지를 보고 베껴 와가지고 여기에서도 적용을 시킨 거예요. 어떤 한 학원만 롤모델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학원들도 여러 군데를 보면서 아,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서 받아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한계가 느껴졌을 때에는 제가 강남에 있는 모든 학원들도 돌아보면서 강남역에 그냥 가가지고 거기 파고다 학원, YB의 뭐 학원 이런 데 가가지고 팜플렛도 막 다 받아와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상담 신청도 해보면서 상담도 해봤어요. 상담 직원들은 또 어떤 복장으로 응대를 하고 있는지 보니까 다 명찰을 하고 있네. 명찰 이뻐 보인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명찰을 다 만들어가지고 매니저한테 다 달아주고 이런 식으로 했더니 사람들이 와, 여기는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들의 블로그도 있으면은 거기에서 어떤 검색어를 써가지고 블로그를 만들었는지 이것들을 보면서 다 적용을 시켰더니 매출이 증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퍼널 해킹을 하는 습관이 저는 사업을 하는 동안 깨달아진 거예요. 퍼널 해킹을 하지 않으면은 저는 할 수 있는 재주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이 퍼널 해킹만 잘 한다고 하더라도 영어를 별로 잘 하지도 못하는 제가 10년 이상 영어 강사도 했고 대전에서 가장 큰 학원도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뭘 하시면 되냐면은 지금부터는 퍼널 해킹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블로그를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블로그 강사에 도전을 해가지고 1,0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2,0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니까는 블로그 시작 3개월 만에 2,000만 원을 벌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블로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블로그를 3년을 해도 2,000만 원 못 보시는 분들이 수두룩 빽빽할 겁니다. 여기에 어떤 홈페이지가 필요했냐? 아닙니다. 기깔나는 강의를 막 해가지고 했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저 그냥 중강의료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자책 그냥 허접하게 만들어가지고도 판매한 게 그렇게 2,000만 원을 벌게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같으면은 블로그 시작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강사의 말을 들어보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제가 초보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었나? 이거를 말씀드리면은 그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퍼널 해킹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블로그를 쭉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블로그로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하고서 봤었어요. 근데 많이 보니까는 돈을 제일 잘 버는 사람들은 블로그 강사들인 거예요. 쿠팡 파트너스 강의를 하든 아니면 블로그 상위 노출 강의를 하든 아니면은 블로그 방문자 수 늘리는 강의를 하든 블로그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돈을 잘 버는 걸 저는 보게 됐죠. 그러니까는 아까 처음에 친구네 식당 갔더니 장사가 되게 잘 되는 걸 보고서 사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것처럼 저도 다른 블로그 강사님의 강의를 보고 돈 버는 걸 보니까 나도 블로그 강의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일 돈을 많이 버니까. 제가 처음부터 블로그 강의를 잘 팔려면 당연히 뭘 해야 되겠어요? 제가 그동안 10년 동안 영어 학원을 운영하면서 깨달았던 퍼널 해킹을 한 거예요. 블로그 강사들이 어떻게 해서 먼저는 자신의 잠재 고객을 끌어모으는지 가만히 보니까 블로그 강사님들이 무료 전자책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자기 전자책을 이렇게 보게 하는 거예요. 무료로. 근데 여기에서는 무료지만 조건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다 공통적인 건데 블로그에서는 스크랩이라는 공유 기능이 있거든요. 이 스크랩을 시키더라고요. 스크랩을 안 하면은 안 줘. 스크랩을 하신 분들한테만 이 전자책을 넘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스크랩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글 쓴 사람의 글은 글 쓴 사람의 이웃분들만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이웃분들이 스크랩을 해가면은 그 이웃분들의 이웃분들까지도 같이 공개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썼을 때에는 3,000명의 이웃분들한테만 전파가 됐지만 이분들이 스크랩을 하고 또 스크랩을 계속 해가시니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블로그 시작한지도 몰랐었던 제 사촌동생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 블로그에?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기했어요. 아, 이게 거기까지 가는구나. 제 사촌동생은 저기 해군이라서 저 밑에 있는데 그 사촌동생이 본 거예요. 블로그에서. 그러니까 되게 신기했죠. 아, 이게 스크랩의 힘이구나. 공유의 힘이구나. 이거를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블로그 강사들이 그렇게 스크랩을 시킨 것을 저도 봤을 때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해가지고 저도 적용을 했더니 그렇게 효과를
본 거죠. 그 고객들은 돈은 안 냈지만 자기가 이제 공유를 하니까는 소정의 노동이라는 걸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노동을 하잖아요. 그냥 공짜로 가져간 게 아니다 보니까 이 무료 전자책에도 가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무료로 이렇게 흩어진 파일처럼 이렇게 떠돌아 다니는 파일이 아니라 자기가 스크랩을 해가지고 얻어낸 노동의 결과물이라는 그 가치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전자책은 함부로 공유하지도 않을 뿐더러 꼼꼼하게 또 읽어보세요. 거기에는 제가 어떤 걸 넣어놨냐, 진짜 무료 전자책에서 거의 웬만한 원리들은 알려주지만 진짜 핵심적으로 중요한 원리들은 제가 유료 강의에서나 아니면 유료 전자책에서 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무료 전자책을 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라는 사람한테 호감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강사가 또 뭘 판매하고 있나? 이런 유료 강의도 찾아보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 간단한 원리만 따라해가지고 2천만 원을 벌게 된 거예요. 이게 홈페이지도 필요 없었고 블로그 하나에서만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3, 4개월을 재밌게 돈을 벌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보니까는 다른 블로그 강사들이 그때 한참 클래스 101이 유행을 할 때 VOD를 막 만들어가지고 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아 저것도 판매해야 되겠다 하고 저도 녹화 강의를 만들어가지고 레벨업 칼리지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저는 그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다른 블로그 강사님들은 VOD를 클래스 101이나 타링이나 이런 곳에서 판매를 하는 것만 쭉 따라갔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도 퍼널 해킹을 한 거냐면은 클래스 101하고 이런 사이트를 저는 또 퍼널 해킹을 해본 거예요. 어떻게 해서 잠재 고객을 끌어모으는지,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결제를 하게 만드는지, 또 다른 강사들은 어떻게 해서 여기에 섭외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자, 그것까지 제가 따라 해가지고 다른 강사님들은 클래스 101에 진출하고 여기에 포스터 하나 만들고 이거를 되게 뭔가 자랑 삼아서 얘기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수수료를 엄청 많이 떼가요. 제가 얼마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진짜 많이 떼갑니다. 거의 뭐 그 출판사 인세 정도 수준으로만 그냥 주는 정도 수준이에요. 되게 조금 줍니다 강사한테는. 그러니까는 되게 빚 좋은 개살구인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뭐 클래스 101 같은 사이트를 만들었더니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저한테 이제 돈을 지불했을 때 저는 100%가 다 제 수익인 거예요. 다른 강사님들은 30만원에서 10만원밖에 못 가져간다면은 저 같은 경우에 30만원 결제하면 저한테 다 30만원이 제 거가 되니까 더 좋은 퀄리티로 강의도 만들 수가 있게 됐겠죠. 그래서 잠재 고객이라는 거는 딱 봤을 때 살 사람 안 살 사람을 좀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잠재 고객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블로그에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블로그에서부터 레벨업 칼리지는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블로그에서만 잠재 고객을 찾다 보니까 한계를 바로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 블로그 하시는 분들 되게 드물잖아요.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최단점이 뭐가 있냐면은 블로그에서 내가 어떤 글을 작성했을 때 검색 상위 노출을 시키지 못하면은 내 이웃분들밖에 못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최고의 문제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블로그 그 하는 분들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더 큰 시장이 필요합니다. 블로그 이외에도 더 많은 잠재 고객이 있는 곳이 필요해서 저는 유튜브로 그때 넘어왔어요. 자, 유튜브로 넘어왔더니 완전 또 신세계인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블로그에서 이렇게 소소하게 그 퍼널을 가지고서 만들었었던 그 수익보다 더 봉 하나 붙인 것만큼씩은 더 버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분들의 많은 퍼널들을 보고 그거를 베끼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를 하시면서 유튜브 강의도 하셨던 분 계시거든요. 자청님이랑 뭐 리섭님 같이 해가지고 라이징 유튜브라는 것도 만들었었는데 저는 거기에서의 퍼널도 제가 보고 또 저도 적용을 해가지고 모객을 했었고 또 포리얼님이 이걸 되게 잘하시는데 저는 포리얼님의 그 프로세스도 보면서 또 이것도 퍼널 해킹을 해서 저한테 적용을 시켰더니 저도 이제 극대화됐습니다. 수익이 극대화가 되는 그런 현상을 많이 보게 됐죠.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퍼널들은 말씀은 드릴 수가 있지만 이게 여러분들한테 적용이 되려면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퍼널 해킹이라는 원리를 깨달았다면은 앞으로는 뭐 하셔야 되냐면은 어떤 사람이 뭔가를 판매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강사님의 상품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이 상품을 내가 사기까지의 과정 있잖아요. 그거를 자세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강사님들 다 있으실 거잖아요. 뭐 노마드 크리스가 좋다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접근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판매를 일으키고 있는지 이거를 세세하게 다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블로그 강사님들이 되게 못 떴던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가 블로그 강의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2천만 원이면은 사실 블로그 강사계에서도 제가 되게 많은 수익을 가져갔었거든요.
없었거든요. 거의 제가 그냥 농담 좀 섞고 과장 좀 섞어가지고 블로그 강사 계에서는 최단기간에 최고 매출을 올린 강사나 마찬가지예요. 그분들보다 훨씬 더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많은 블로그 강사님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자신의 전자책을 보고 블로그 강의하면은 형사 고소할 겁니다. 또 자신의 강의를 보고서 어떤 강의를 따라하게 되면 형사 고소할 겁니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애초에 뭘 막아놓은 거였냐면은 퍼널 해킹을 막아놓는 거예요. 내 거 너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할 생각하지 마. 너 이렇게 목격해가지고 돈 벌 생각하지 마. 다만 내 상품만 사서 들어. 나는 그 상품의 가격을 나는 먹겠어. 약간 이런 식인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애초에 처음 시작부터 어떻게 했냐면은 퍼널 해킹을 대놓고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제 블로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한테도 제 강의 보시고서 블로그 강의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좀 버세요. 제 유튜브 보시면서도 깨달은 점은 전자책으로 만드세요. 말씀 많이 드렸어요. 강의로도 하셔도 좋고 다 하셔도 좋다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공개할 수 있는 퍼널들은요 제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제 퍼널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원리를 깨달았다면 여러분들한테 적용을 시켜가지고 돈을 버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구독자가 빨리 모아진 이유는 제가 퍼널을 이렇게 다 오픈소스로 공개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 다마구치를 진행을 하고 특강을 또 진행을 할 때에도 잠재 고객이 되게 많아져가지고 월 1억까지도 벌게 됐습니다. 노마드 크리스를 따라 해서라도 돈을 버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이 퍼널을 해킹해가지고 돈을 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항상 오픈소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를 따라하려면은 제대로 따라 하셔야 돼요. 제대로. 제가 진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핵심 가치들 그리고 많은 예시들 제가 그리고 퍼널에 적용한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제 강의에서만 이야기를 좀 하고는 있죠.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고정 댓글로 이제 무료 자료도 만들어가지고 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 편집돼가지고 올라가게 되면은 무료 자료를 보실 수 있게끔 제가 해드릴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무료 자료를 뿌릴 때에도 거기서부터 퍼널 해킹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돈을 진짜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더 큰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돈을 진짜 많이 버셔야 돼요. 저는 그걸로 인해서 제 몸값이 또 상승하게 됩니다. 너 이것까지 왜 알려주냐, 너 이거 사기치려고 알려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가치를 같이 높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치가 높아지면 제 가치도 같이 상승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늘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